자녀 축복 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심장으로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들, 몸이 아파 병 중에 있는 사람들, 홀로 있어 외로워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작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대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품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